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주가 내가 독불장군이어야 되는 사주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살지를 못하고 약간은 억압받고 자랐나, 억압받고 생활을 하셨나, 뭔가 울분이 속에 있어, 본인이. 집이 약간 엄격한 편이긴 해요. 그런 거 그래서 보면.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고자 하는 일과 내가 뭔가 발뻗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어가 되고, 억압받고 사셨다라 그래서 본인이 이게 참 중요하게 지나가야 될 시기인 게 내년과 내후년을 잘 지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취업도 그래, 취업도 중요하지.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것도 있고,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한 뭐 이게 정확한 직업을 가지고 가셔야 될 나이니까.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과 그냥 정말 돈벌이가 될 만한 일이 좀 분야가 달라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되게 고민도 많고 갈등, 그러니까 맞아요. 갈등이라면 갈등이죠. 네, 맞아요. 이 길로에 서서 되게 힘이 들다라 그래. 맞아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는 지금 나라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 그냥 사기업으로. 사기업으로? 근데 아까 내가 이거를 뽑았잖아. 네. 자꾸 나는 왜 나랏녹을 드셔야 될 사주다 자꾸 이렇게 그래요. 보이지?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꼭 말씀하시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거예요? 그 기업 자체가 좀 나라랑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부모님이 지향하시는 그 취업군이 어떠세요? 부모님은 딱히 지향하는 건 없으세요. 그냥 지금은 네, 지금은 그냥 없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시는 거야? 네, 그냥 집이 엄격했지. 제가 원하는 건 그래도 다 들어주셨어 가지고 그냥 네가 원하는 일 해라. 지금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왜 상태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원하는 걸다 들어줬다라고 하지만 뭔가 모르게 눈치 보면서 다 못했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형국이 지금 들어오면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나라문이 열린다. 희한하게 내가 조금 높게 꿈을 꾸셔도 된대. 그래요? 취업군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면접을 볼 때, 뭔가 이렇게 문서를 넣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된다, 이거야. 저는 좀 낮게 잡는 그쵸. 좀 스타일이었거든요. 조심성이 많고, 네. 좀 주눅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맞아.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마음 속이. 근데 이번에는 11월 달 정도에 되면 문이 열린대. 그래요? 다행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쨌든 그 취직을 하시면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그 계약서에 문이 열린다라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더 욕심을 가지시고 지금 멈칫했어, 그냥 순간에. 내가 뭔가 졸업을 하고 내가 취업을 이제 앞두고 혹은 내 주변 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고 그거에 있어서 스스로 혼자 비교 대상을 자꾸 넣다 맞아요. 보니까 내 스스로가 자꾸 작아져. 맞아요. 그래서 낮게 뭐라 그래, 측정을 하는 거고, 네. 더 낮은데, 더 맞아요. 안정적인데, 맞아요. 자꾸 그런 쪽으로 순환격이라 그래. 왜 본인 성격을 못 따라가? 본인은 사냥감이 딱 있으면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하라고, 있다라고 하고요. 진짜 그냥 사주만 보자면 역영도 가능한 그 사주야. 그만큼 진짜요? 쎄. 그래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센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주도. 그건 내가 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조금 뭔가 억압받고 자랐다. 주눅 들었다. 뭔가 잠재되어 있는 내 진짜의 감정은 많이 울분을 토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 울타리 안에서 본인이 정말 튀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했을 뿐이지, 진짜 내 잠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을 다 발휘는 못하고 사셨다라는 거야. 네, 맞는 것 어쨌든 간에 본인은 취업은 걱정이 없다. 대신에 같아요. 그래요. 자신감만 가져. 그러면 올해 안으로 취업이 가능해요. 가능할까요? 근데 현실이 올해는 뭔가 그 채용하시는 그 인원도 여러 대기업도 많이 줄고 막 이렇다라고 나도 많이 맞아요. 들었어. 근데 희한하게 본인이
운이 좀 트이는 하반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겁먹지도 말고 누구누구는 여기 됐는데 누구누구는 졸업 전에 여기 됐는데 막 이런 맞아요. 것들을 가슴에 자꾸 새기면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혼자 그러고 있는 네, 형국이다. 맞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는 산만 보지 말래. 조금은 더 멀리 보고 조금은 더 높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야. 걱정할 필요 감사합니다. 없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람들 이렇게 좀 대할 때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좀 낯을 가린다라든가,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먼저 이렇게 다가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힘이 들다라고 해. 한번 친해지면 되게 잘 지내긴 하는데, 처음에 약간 철벽을 치는 편인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래. 그것 때문에 내 진가를 몰라보고 사람들이 좀 나를 멀리할 일이 있대. 아, 그래요? 웃지 않으면 되게 차가워. 맞아요. 본인은 항상 웃으셔야 돼. 취업을 해서도 그 안에 이제 내 사람들 다또 만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어울려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 맞아. 그랬을 때 취업은 생각보다 빨리 될 건데 그 안에서 조금은 구설수비가 좀 보여.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 새침대기처럼 보인다. 아, 쟤도 좀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세대가 어리다 아, 보니까 좀 멋대로 하는가 보다. 맨날 어른들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알것 같아요. 그런 것 네. 때문에 구설수비가 좀 아, 껴서 그래요? 약간은 속상할 일이 있어. 그래서 취업은 빨리 되는데 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걸 버티지 못하고 내가 나올 수도 있는 아, 그래요? 게또 내년에 보여. 그러니까 조심해야.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뭐래? 27, 28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에 사람한테 좀 치여서 내가 또다시 마음이 작아질 일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시기를 연애하는 그런 시기도 조금은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어. 아, 8가지, 28가지요. 뭐 굳이 28을 딱 맞추지 않으셔도 27살 정도 됐을 때 들어갔을 때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7, 8월까지는 내가 연애운을 크게 잡지 않는 게 오히려 나한테 사람으로 인해서 좀 치는 격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해. 아,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뭐 하나에 또 빠지면 그거밖에 안 봐. 좀 올인하는 또 스타일이에요. 남자친구 생기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남자친구 쪽으로 또 쏠리게 돼 있어. 맞아요. 성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남자친구는 살짝이 그냥 좀 멀리 보고 아. 그냥 뭐 오빠 동생으로 혹은 친구처럼 만나면서 조금 그냥 친분을 좀더 쌓은 다음에 그 관계를 나중에 좀 깊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 아, 그래. 당장은 말고. 그쵸? 아, 뭐 당장 남자 없어서 못 사는 거 네. 아,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냥 살짝 외로울 뿐이고 크리스마스 때좀 외로울 그러니까 뿐이고. 찬바람 불고 이제.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그 깊이를 너무 두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으로 아까 구설수비 낀다라고 했고 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별을 또낄수 있어요. 짧게 만나고 네. 그러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본인 일을 하는 것도 바빠 죽겠고 적응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사람 때문에 또다시 힘들어지면 이도 저도 안 돼. 네. 그두 가지를 다 잡기에는 내 지금 마음가짐이라든가 내 마음의 넓이가 좀 많이 좁아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힘듦이었을 때 내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조금 더 주눅들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어봐. 그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올 건데 대신에 면접도 보잖아요. 네, 맞아요. 웃는 상으로 들어가. 제발. 진짜. 아, 제가 그렇게 차가워 보여요? 솔직히 그냥 나도 무속인이니까 더 그걸 깊이 보서 봐서 그런 걸 네. 수도 있는데 뭐다라고 해야 되지? 나는 우울감이 보여. 아, 그래요? 되게 많이 지쳐 있고, 약간 우울감이 보여. 그래서 여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아니야. 어떡해. 그러니까 웃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셔, 당분간은.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올해는 음력까지니까 그렇게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알고 가시는 게 더 좋으니까. 네, 그럼. 힘내시고요. 네. 취업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